택시도 다 벤츠, BMW. 이거 주차를 못하게 하는구나. 주차장이 잘 됐네. 예, 오, 이 토마토 보세요. 끊이죠. 호박만 하네. 예, 요. 한국분들이 뭐 바투미 뭐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사실 저는 바투미보다는 여기를 더 추천드려요. 바투미는 거기는 휴양 곳이라 화려하기는 해요. 바닷가에 지저분하던데. 예. 바닷가에 뭐 여름 그리고 7월 8월은 방값이 엄청 비싸져요. 빵집. 근데 여기는 요 시장도 좋고 부탄가스도 있잖아요. 근데 물가도 많이 싸고 여기 이제 생선 파는 거예요. 여기 생선 철갑상어 잉어 민물고기네. 이거는 다 저건 그거잖아요. 뭐지? 가물치? 메기도 있어요 여기. 그 뭐지? 아이씨. 붕어? 아니 이거 이걸 해 뜨먹는 건데. 어 그래요? 아 그 뭐지? 여기 저 메기. 메기가 이만해요. 네. 메기 요리가 있어요 조지아에. 여기 이제 이게 다 고수들.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 위에가 과일 가게. 네, 아, 여기 천엽 선지. 네? 아, 이건 추루 초콜레라라고요. 그 추루 초콜레라. 아, 여기 간식이에요. 간식 포도 즙을 끓여서 여기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독토리묵 쓰듯이 쫙 쓰다가 호두나 너트를 넣어서 쫙 꺼내면 저렇게 됩니다. 샤프란 뭐 다 있어요. 여기 다 그 추루 초콜릿을 파는 거예요. 조지아권. 이제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. 이렇게 저쪽하고 이제 고기 그리고 이제 꽃시장. 이리로 가시죠.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까요? 여기가 제일 번화가요. 요 시장에 여기 핵심이야. 옛날에는 시장이 엄청 컸어요. 근데 이제 여기도 이게 좀 이제 키로에 25라리 30라리 호두는 지금은 안 나올 때니까 비싸죠. 저게 18라리 20라리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근데 한국 여기도 한국처럼 서울로 사람 많이 가듯이 잼스. 맞아요. 얼마 뭐. 네. 그리고 이거 되게 궁금해. 저도 재래시장 찍은 거 몇 개 있어요. 티빌리시에서 복사기 몇 개 사요. 그러시죠. 예? 3일알이 1kg에 3나리. 3나리 밖에 안 해요? 예, 1kg니까. 근데 이제 1kg에 몇 개 안 되죠. 근데 이거 저 틀리네. 예. This one? SAT? 팔아요. 원하는 대로 담으시면 키로 달아서 금액 알려줍니다. 그러니까 키로에 한 1,500원.
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. 전진할 것 같아요. 아니, 너무 많이 사시면 이제 냉기니까. 물건들은 좋네. 이 자두. 많이 들고 가시면 되지 뭐. 라기스. 오라리 주시면 돼요. 이 좀 바꿔주 있어. 아, 제가 드릴게요.